야, 뽀로로데이! 나도 노는 게 제일 좋은디. 노는 게 제일 좋아.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들 있어요. 어서 들어와요. 과자들 먹으러 왔어요. 아니 왜 남만 보면 자꾸 과자를 먹으려는겨. 이거 혹시 신부들 욕 아니야? 과자나 먹어라? 예? 나쁜놈들! 말로 하는 거 오늘 그쵸. 여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상당히 오가는 인간들 싹 다 패버릴 거니까 애들이든 노인이든. 이러면 형제님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지옥으로 보내든가! 진짜 지옥으로 보내줘? 그만 들어가, 미카엘! 아니, 어제 나대던 그 신부 아뇨? 예? 성당 밖으로 나와. 아, 하지 마, 미카엘! 왜 나오라는 겨? 우리 깔려고 그런 게 지금? 니네 얼굴로 성당 입고 바닥 청소 좀 하자. 야, 요새 신부들은 드립이 센디? 이것들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라고. 나와! 쓰레기? 예? 쓰레기? 인적 그만! 지금 여기서 뭐들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들 맨날 와서 겁주고요. 오늘은 주임 신부님까지 건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저를 막 저렇게 막 아우! 여기 또 왜 옮겨? 니네 사장 축하해줘. 필요 없으니까 꺼져. 아, 이 양반 진짜 종교 위에 거대 진상이네. 형제님? 왜? 신부들은 지옥 가요. 그래요? 그럼 지옥으로 가볼까? 우리 신부님 어떻게 때려줄까? 합기도? 태권도? 가라데? 혼나게 그게 좋겠네. 드러는 받는가? 까푸에라? 변신 중에는 공격하기 쉬워. 자, 잘 봐. 굉장히 우아한 몸동작이니까. 성사! 연습했어? 예?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해봐. 장장? 공장? 공양장은 깡공 깡가리고. 공 깡공 내 연습하라고 했어 안 했어? 어? 어? 다시 해. 죄송합니다. 다시 해. 간장 공장 공 우선? 죄송합니다. 싸마디까,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나는 말이요, 뒤에도 눈이 달려있어. 뒤통수에 눈깔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예? 아, 보여. 보여? 예.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고 혀봐. 혀빠이!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다. 안녕히 계세요. 뭐요? 된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다! 어이, 조심 조심 운전 조심. 아이고, 왜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댕기는겨? 나라 이름 백성마냥. 오늘은 카푸에라 안 할 거지? 에이, 이거? 그때는 퍼포먼스였는데 그렇게 어이없이 공격하면 반칙 아뇨? 너 단발머리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나도 힙합걸 꼴보기 싫어 죽겠어. 왜 자꾸 나대는겨 재수없게. 저런 씨X야! 개골 좀 아플게 힙합걸.
짜장면을 시켜주던지. 우리가 있잖아 충남에 배고파요. 우린 가해자요. 네? 네? 피해자. 피해자요. 가고 있는데 있잖아 그 시커먼 애가 뭐 콤비 출발이니 뭐냐면서 여긴 없는데 얘 발차기하지. 얘 머리를 박지. 이게 민중의 지팡이요? 네? 내 얼굴을 봐봐 얼굴을. 단발머리? 까만 애가 아니고 신부님이라고 하는 거야. 어? 넌 뒤졌어 나를. 아 이제야 살 것 같다. 응? 이 차오르는 위장의 행복. 응? 기분 전환이나 하여갔다. 사와디까. 컴온. 새로 배운 거 검사하는 날. 경찰청 창살 쇠창살 검찰청 창살 철창살 시작. 저기요. 그럼 제가 하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뭐 배틀이요? 어? 뭐 경찰청 창살 이런겨? 혀봐. 내 신묘한 발음을 보여줄 테니까. 그럼 따라해보세요. 쉬워요.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다. 왜 그래 요한. 뭐 래퍼요? 내가 한 리듬에 내가 끝낼 테니까 잘 들어요. 안촉촉한 초코칩 촉촉한 땡!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워밍업이요.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와 촉촉한 안촉촉 네. 안촉촉한 초코칩 초코 초 아! 어! 땡땡땡땡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의성어가 땡이야. 에? 요아요. 난 딘동댕을 좋아요. 오늘 가라데 발차기로 촉촉하게 죽자. 아이 신부님 어떡해요? 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키스가 많이 나셨네. 응. 이건 마음 우리 사장님 예? 마음 특대 1호 10만 원짜리요. 오늘은 시비 걸러온 거 아니야. 오다가 사장님이 너무 정신없이 바쁘셔가지고 사장님 말씀 대신 전화로 옮겨. 그짝 성당에서 말씀 전하듯이. 듣기 싫으니까 꺼져 이씨. 내 말 잘 들어요 신부님. 신부님 한 번만 더 나대면요 신부님 포함 편의점 알바 태국짱깨까지 줄초상 치르게 하신다네. 지금 뭐 콤비 올려 그러는겨? 그럼 콤비 출발. 저 이씨 걱정돼서 그러죠.